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목사, 장로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뿌린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목회 현장에서 양들을 말씀의 꿀로 잘 먹이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에도 나태하였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방황한 자를 돌아오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양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도 그들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을 환경 탓,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서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 일념과 일사각오의 자세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백석 대신 교단의 분열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나 다시 백석총회와 하나 되어지는 일을 결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요한의 문제로 다투고 갈라졌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다툼과 분열은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마게도냐 지역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후로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큰 산은 평지로 바꾸어지고 백석 총회와 또한 이곳에 함께한 모든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세 분의 정령 총회장님들과 이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경 총회장 황규식 목사님과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소를 정하고 숨기는 수원영성교회를 축복하시어 평안한 가운데 더욱 부흥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11장 3절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디프린트에 오차가 나타납니다. 보내는 과정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우리 강동로의 김정보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특별 찬양 솔리스트 선재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일 전에 부탁을 했어요. 이거 뭐 특송 좀 하나 해야 될 텐데
교회에서 누구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직권으로 이 두 사람을 오늘 지목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리하시고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정경 회장님, 황규식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신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여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싸우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들에게도 그러고 야, 믿음의 사람이 좀 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들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그 믿음을 경험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보면은 이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희롱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돌과 톱과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느라고 광야와 또 산중 암혈 또 토굴에 유리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장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품속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낳고 길러오신 부모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부모님을 믿고 그 밑에서 잘 자라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지면은 그 부모님은 자식들에게는 때로는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에서 짐이 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남편도 아내도 불변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다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물론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백석대신총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목사님들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총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참 총회원들을 믿고 나름대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기대했던 거 그것이 잘못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만석 증경총회장님 또 우리 허남길 직전 총회장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좋은 총회 만들어 보겠다고 나름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총회는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좋은 총회를 원하는데 그 중에는 꼭 이 좋은 총회보다는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어느 총회나 있습니다. 어느 총회나. 사실 여러분 뭐 저나 허남길 직전 총회장님은 그냥 좋은 총회 만들겠다고 좀 애쓴 것 뿐이고 우리 유만석 중견총회장님은 사실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우리 총회가 4년 넘게 오면서 거의 총회의 모든 일들을 이 교회에서 했고 여러 가지로 했었지만은 결국은 그 참 작년 4월에 그 안양도에서 흘러나왔던 말들이 결국은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주도로 총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몇몇 정치 목사들과 또 정치 장로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선량한 목사님들이 오늘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장이 뭡니까? 부총회장은 뭐고 임원은 뭡니까? 다 좋은 총회 만들어서 좋은 총회 만들겠다고 모인 목사님들은 섬기라고 그런 직분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총회장이고 부총회장이고 임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총회 분위기를 갖다 전부 다 흐트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지만은 이렇게 총회가 오늘과 같이 나뉘어지는 지금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말씀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말씀을 갖다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은 모두가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성공하고 또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857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그 시체도 찾지 못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려가셨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행불, 행불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불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내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데 그는 만약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하는 다른 일은 안 하고 산에 가서 잔나무를 베어서 평생을 자식들과 함께 방주를 짓느라고 한 평생을 다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방주만을 졌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믿음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하고 잘되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100년을 더 살면서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다가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13년간의 세월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종살이했죠. 감옥에서도 살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그들의 삶이 항상 형통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형통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속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남이 하지 않는 그런 말 못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백성된 조회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몰래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디 속했느냐, 어느 진영이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넌 어디 출신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길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대신에 있었던 우리 강유식 목사님, 또 유기성 사무총장님 목사님도, 그들이 대신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총회에서 4년 동안 임원으로서 함께 백석 대신인으로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그동안 총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세로 좋은 총회를 만들어서 헌신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두 사람은 의로운 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무슨 진영 논리에 빠졌거나 어디 출신을 따졌을 것 같으면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아마 저쪽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 저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지금 저쪽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어려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숫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나는 내가 살고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느냐? 교회가 크고 작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 성공, 실패, 전혀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가는 길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2024년도 어떤 좋은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선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 너는 믿음의 길에 섰구나,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하면서 저희들 지금 처한 상황이나 올 한 해 주어진 목회 현장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가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시간 연락상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오시죠. 세 분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백석 대신 종의 백석 즉 신년 하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엘니뇨 현상으로 기상변화와 나라를 간의 소래 분쟁 같은 틈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총회와 교회와 목사님들을 지켜주신 그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어깨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물의 함성들이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탄과 절망의 울음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무거운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평화로운 지구촌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전쟁과 더불어 북한의 김정은은 강대강 대미 대남 노선을 천연 천명하면서 절대로 통일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유교 같은 전쟁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에게도 무엇이 진정한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지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회가 하나가 되고 화합하며 성장했던 아름다운 총회가 일부 정치를 원하는 총대원들과 현 총회장과 임원들의 거짓과 위선 때문에 이제 총회가 갈라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만석 징용총회장님, 황규식 징용총회장님, 임시대표장님이신 허남길 징용총회장님 세 분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임시석임 목사님과 임시회계장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함께 총회가 앞으로 나가게 될 방향과 비전에 대해 회의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석대신총회 백석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군의신축과의 아름다운 예배를 위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백석총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가 주 안에서 안정적으로 복귀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노회와 지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목회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모임이 세 분의 진경 총회장님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방향과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시련을 견디고 더욱 굳건하게 서가게 하옵시며 꿈과 희망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며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예는 지교회를 잘 보살피고 인도하며 각 지교회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겸손의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회가 되기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화성 선교사님과 그리고 농고천 교회 이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새해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각각의 사역지에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시며 사역의 지경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시며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주님, 어려운 지역 상황 가운데서도 농어촌 지역에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오랜 시간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섬기는 교회 이외에도 주님의 은총이 새해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고 생기를 잃었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더 많이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미자립교회를 열기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자립교회가 새해에는 더 큰 부흥과 성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악한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을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더욱 큰 힘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복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새해에는 더 잘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강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사가 백석적 이제 김진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백석적 지금 영성대회가 오늘 마지막 날이랍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우리 연안길 직전 종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4년 신년 한해에 오신 모든 목사님 바쁘신 중에 또 멀리서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백석교단의 김지문 총회장님께서 또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환영도 하시고 또 유감평론도 하시기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교단의 사정이 영성대회가 오늘 끝나고 특별히 있어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스기 되시는 이승철 목사님께서 저보고 표를 만들어 달래요. 며칠 전에 표. 그래서 무슨 표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변화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화가 많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어서 내가 새일을 향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드렸어요. 저희들이 백석에서 나올 때에도 뭐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100% 잘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잘 하자고 나왔고 또 백석대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역시나 뭐 하나님 볼 때 100% 우리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바르게 하려는 마음으로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을 잘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또 성도들 위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왔는 김에 아무래도 그 임시스의가 말씀드린 것도 좋겠지만 조금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 지금 입장은 백석총회 이렇게 하셨는데 100%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생각할 때 뭐 프로테지를 따질 수 없지만 한 90% 정도 거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남았습니다. 이 과정들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40개 노회가 되어야 한 노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석이 목사님께서 각 노회에 말씀하고 하시면 좀 조그만 노회는 이렇게 연합해서 40개 이상 노회가 성립이 되든지 아니면 좀 큰 교회에 합해서 되든지 해서 그 작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석이 목사님, 이승철 목사님을 잘 도와주셔서 그 행정들은 계신 여러분 목사님들이 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해 주셔야 언젠가 이렇게 어중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을 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경비가 자연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마다 총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노예들은 지금 총에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시 우리가 조직을 해서 임시 회계도 이남은 장로가 있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총에 임시 수기를 통해서 각 노회에 계좌번호도 하고 임시 회계 쪽으로 노회 분담금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총회든지 가서 정할 때까지는 그것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황규식 정경총회장님께서 믿음의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임시석이 목사님께 우선 파악되는 교회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대회 약 한 300교회 정도 파악이 되고 또 이렇게 뒤에 움직이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대화를 하면서 저는 많이 생각해서 선물을 한 150개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남훈 장로님 문자 왔는데 지금 현재 150명입니다 해서 야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좀 더 많이 했으면 더 오셨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저희 노예 목사님들은
제가 어떻게 배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받지 마시고 계시다가 그리고 두 개 가져가는 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50명 정도 되면은 사실 노예마다 이렇게 다 반 이상 오지는 않거든요. 우리 노예도 아주 소소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뭐 한 450, 뭐 500 정도 돼도 150명 중에 오겠나 했는데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뭐 계산도 할 수 없지만 150명 같으면 곱하기 3하면 450명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 또 좋은 앞으로 될 좋은 종에 생기기를 원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제가 실수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적, 대한민국 개혁적, 우리가 정서영 총회장 목사님 측이라고 그러죠. 사실 제가 그 총회도 모르고 총회장님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혹시 우리가 그 총회와 합했을 때에 또 다른 정치 문제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제 가정이에요. 제 생각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총회 혹시라도 누가 되나 총회장님이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총회를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번 실수였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백석 대신에 크게는 이제 대신 백석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했던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과격한 언어라든가 비방은 좀 삼가해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형제 자매고 죄의 종들이잖아요. 아름답게 악수하면서 또 서로 만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참 선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해 가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성철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황규식 진경 총회장 그리고 모든 노회장님을 비롯한 이번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그 백석 측 우리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선물이 150개 준비했다고 했는데 지금 허남길 목사님 좀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이제 허남길 목사님 쪽에서는 목사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나가실 때 여기서 주는 거마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물은 두 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허남길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두 개씩을 두 번 가져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나 가져가지 마시고요. 두 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수원 명성교회 임원선 목사님, 진경 총회장님과 장로님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꼭 나가실 때는 임원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비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준비해 주신 게 우리 황규식 목사님 또 뭐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예, 그것도 어떻게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허남길 목사님이 노예가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서 150명이면 될 것 같아서 두 개씩 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550장 부르신 후에 정경퇴신 임화성 목사님께서 축도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4년 새해를 맞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백성 측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